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짱.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아, 여기 공연 소식이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공연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가 확 켜졌습니다. 아이고. 자, 정훈 씨. 어, 어제 새 앨범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와,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5월 10일 날 어제 잔나비 소곡집 2 초록을 거머쥔 우리 는이라고. 그럼 1이 먼저 나왔었나? 이름이요? 뭐 1. 1 네, 1이 나왔습니다. 1이 2020년 어. 가을에. 어, 그래요? 네, 1이 나왔었고. 아, 소곡집 1이 나왔었구나. 네네네. 아. 좀 그 뭐지? 그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도 같고 그때 네. 소곡집 받았을 때 그때 아마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쎄 어렴풋이 노래 불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네. 오. 자,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까 그 This Is Me 영화 위대한 쇼맨 중에서 그걸 띄워드렸는데 네. 박작가가 이거랑 뭐 관련이 있을 거예요, 뭐 막 그러던데. 아, 네, 맞아요. 무슨 네.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예능을 하거든요. 아~ 네, 합창단 예능이에요. 뜨거운 싱어즈라고. 뜨거운 싱어즈? 네. 이제 배우 선배님들. 김영호 네. 선생님, 남우인 선생님, 그리고 이종혁 선배님, 윤유선 선배님, 네. 네. 김광규 선배님, 뭐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나오셔가지고 합창을 하는 예능이에요. 아니, 그 네. 배우들하고 같이? 네네네. 저는 이제 음악감독이라는 감투를 쓰고. 아, 네. 음악감독으로? 네네. 제가 이 노래가 팝송인데 이거를 네. 번안했어요. 그래서 번안해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최근에 네, 며칠 전에는 백상예술대상 무대 축하 무대에도 섰었습니다. This is me 이거를? 네네네. 아, 이걸 무슨 다른 가수들도 많이 부르는 것 같던데? 아, 네, 그렇더라고요. 이 노래가 커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영화의 삽입곡이었어요? 네, 위대한 쇼맨 영화에. 아, 53286 오늘 꽃다방 최정훈님 나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친구들 단체톡에 함께 보자고 알렸어요. 오늘 아침 브런치는 귀로 듣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설렙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그냥 정훈님 나온다니까 그냥 줌으로 이렇게 뭐 동창회를 하시네. 김장주님. 가게에 볼륨 크게 하고 보라로 보고 있어요. 여든 넘으신 어머니께서 잔나비 열혈 팬이십니다. 와, 역시 잔나비 인기는 세대 초월이에요. 아이고, 너무 금은숙님, 잔나비의 보랏빛 셔츠가 라일락 향기를 내뿜고 있는 듯합니다. 아침이 더 화사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밝아져요. 아, 이렇게 그냥 고릴라로만 보셔도 저렇게 좋아하시니 뭐. 라이브에서 보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제 곧 라이브도 내일 모레부터 그러네요. 저는 네 하게 됐습니다. 페스티벌. 이거 페스티벌인데? 네네. 민트 라이프? 네,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는 페스티벌에서 첫날. 그 첫날. 네, 헤드라이너로. 아, 금요일 날? 네네네. 어, 밴드가 가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 금요일 날 5월 13일? 네. 아. 김창환 밴드는 그 전날 공연이 있는데 어디서 하세요? 아까 여쭤보다가 아,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초청 공연을 했는데 아 이제 페스티벌 열리네 진짜. 네, 페스티벌 이제 와 네, 다시 열리고 있고 뭐 섭외가 들어와서 나가기로 한 페스티벌도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KT 춘천 아트센터에서 있는 상상마당 아, 네, 페스티벌도 있구나. 네네네. 6월 11일. 네. 이건 오후 1시. 네. 또 인디 뮤직 나이트. 이거는 뭐예요? 네. 그 미국 뉴욕에서 공연을 하게 돼 가지고 링컨 센터에서. 네. 그럼 미국 가야 돼요? 미국 가야죠. 아, 이거 야, 이건 뭐 좀 네. 이건 좀 머네. 네, 링컨 센터에서. 아. 저희가 7월 27일. 네, 듣기로는 한국 인디 가수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잔나비가 결국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얘긴데. 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유학생분들 그리고
그 유학생뿐이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뭐 K-POP이 아니 K-POP이 진짜로 세계적인 그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 거예요 이렇게? 네 완전 혼자 왔습니다. 다 온 거예요 지금 온 네, 게? 네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 슬슬 이번에 새로 발표한 네. 곡을 앨범을 중심으로 몇 곡이나 수록했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네 곡 수록했어요. 네. 아 네 곡. 네. 자 첫 곡 뭐를 할까요? 첫 곡으로 타이틀곡을 먼저. 아까 그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네. 오늘 특별하게 MR로 준비를. MR로? 했어요. 네. 아 그럼 기타는 장식이에요? 아니 기타는 이따가 다른 노래는 기타 치면서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번 앨범 3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통기타 하나만 치고 라이브를 했었는데 에. 그렇게 되면은 원곡을 너무 못 들려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에.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아 그래도 그냥 낯설더라도 MR로 하자. 그래서 MR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에 따라 다르죠. 통기타로 해도 이제 네. 잘 전달이 될 게 있고 네. 또 이번에는 또 좀 힘을 준 모양인데요. 아니 아닙니다. 자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한번 들어보시죠. 5월 하늘엔 윗바람이 분대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별백에도 스르르르 그대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When I see a smile, would you stand by? 저는요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순진한 속마음 오늘도 거리에 서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달아나는 빛 초록을 꺼내주고 그만둔 내 모습 기억되리. 네, 아우. 야,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아, 짐창
가볍게 오늘 첫 선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후배한테서 네. 피천등님 시를 받았는데 네. 5월이에요. 네. 이름이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세요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아,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끝행이요. 밝고 맑은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오, 근데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가는 5월을 이제 네. 아, 우리 또 정우님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우, 아침에 라이브를 네. 하는 게 지금 무슨 기분이냐면 등에 땀이 딱 나더라고요.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그걸 가볍게 조깅하는 기분. 가볍게? 네네네. 좀 숨도 차고. 야, 그러면 아직 네. 진짜 청춘이다. 나는 이렇게 아침에 진짜 라디오 네. 어디 가서 라이브 하라 그러면요, 이게 숨이 차올라 갖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오늘은 하죠?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번 저번에 나왔을 때인가 그때는 네. 정말 와, 이게 노래를 하는 건지 뭔지 오.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이라서. 아, 오늘은 그래도 요즘에 제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오. 그래도 이 시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아, 네. 다행이네. 네. 근데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는 뭐 이유가 있어요? 이번 앨범 작업을 네. 집에서 했어요. 숙소에서. 어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업실에서 하면은 네. 그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 해가 뜨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작업을 하잖아요. 밤샘 작업을. 근데 숙소에서 하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밤샘 작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으로 맞췄어요. 이 패턴을. 그런데 또 아침이나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좀 맑은 시간이 사실은 오밤중보다는 네. 낮 시간이 이렇게 정신이 맑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죠. 어떻게 보면. 이은주님, 초록을 제게 한가득 안겨주는 느낌이에요. 늘 제 플레이리스트로 꽉 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은솔님, 아, 너무 상큼하고 예쁜 청춘의 봄 같은 곡이에요. 윤슬기님, 잔디밭에 누워서 눈 감고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예진님, 분주에서 잊혀진 5월의 감상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청량하고 싱그러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은혜님, 오늘 날씨랑 진짜 찰떡이네. 춘천에서 하는 페스티벌 매진돼서 하루 종일 휴대폰 붙잡고 있다가 취소표 구하게 됐어요. 어우, 다행이네요. 네. 요새 표 따기가 별 네. 따기예요. 그렇죠. 진짜. 요즘에 이제 공연 많이들. 네. 하도 순식간에 매진이 되니까. 강정희님, 잔나비가 저녁 인간을 아침형 인간으로 만드네요. 이렇게 상큼한 노래 듣고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감사합니다. 잔나비 신곡도 대박 나라. 또 9991님, 잔나비 아니고 불나비네요. 제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저기 불을 막 지르고 다녀요. 잔나비도 그렇지만 불나비도 참 예쁜 말이에요. 분나비, 네. 저는 새로 배운 말 중에서 네. 나비물. 나비물이요? 나비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뻤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구정물이 아니고 이제 좀 깨끗한 물은 네. 그 길에다 이렇게 뿌렸잖아요. 마당에다. 네. 햇빛 가득한 마당에다 착 뿌리잖아요. 네, 네. 이 물을 이렇게 뿌릴 때 펼쳐지는, 그 모양이 네. 나비 같다 그래서 나비물이란대요. 그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네, 나비물. 네. 나비물. 근데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겠어요. 잔나비는 아까 이 지금 초록을 거머쥔 우리 눈에서도 어떤 그 대목, 내가 그걸 받아 쓰려다가 네. 딴 일 하느라고 못 적었는데 아주 귀에 꽂히는 대목이 있는데 어디 부분? 앞에 부분이었어요. 앞인지 중간인지 모르는데. 그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거긴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도 좋아하시는지 한번. 그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아니 그거 아니었는데. 자꾸만 나풀나풀 됐는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저는요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그것도 아닌데. 또 있어요.
5월의 하늘은 푸르던 날들로 내몰린 젊은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처럼. 아, 거기서 전혀 안 중요한 말이 나한테 들어왔네. 어디요? 나 그거 찾을 거예요. 이따 찾을게요. 네. 이거 우리 노래 들 4부에도 이어지니까 네. 노래 듣고 네. 여름 가을 겨울 봄 네. 들으시고 네. 4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아, 슬픔이요 안녕을 먼저 듣는다네요. 네. 그리고 4부에 뵙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출 때 대슈. 밝은 웃음이 김창관과 함께 대슈.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대슈.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관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관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잔나비 최정훈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잔나비 소곡집 2 초록을 거머쥔 우리 눈을 발표하고 아침창을 찾아줬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도 제 플레이리스트를 꽉꽉 채워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이러고, 아 나도 이렇게 또 정훈 씨가 네 곡이나 담긴 소곡집을 발표했다고 하니 네. 아, 내 통장이 두둑해진 그런 기분이 들고 부자 된 느낌인데. 네, 아, 맞아요. 좋은 앨범이 나오면 그렇게 괜히 한 일주일 동안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아, 그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팬들이 진짜 자기 지갑이 두꺼워진 것 같은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아까 이제 거기 초록을 거머쥔 우리 눈에서 난 이 대목이 좋았어요. 아, 네.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남았네. 네, 담았네. 아, 담았네. 네네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담았는데. 근데 난 이 네. 대목이 네. 이 대목이 귀에 꽂혔는데 네. 이 대목을 잘 몰라요? 그 대목을 제가 가장 생각 없이 썼어요. 그냥 사실은 써놓고 그 대목 하나 때문에. 네. 가사 쓰는데 한 2일 더 걸렸어요. 원래는 하루 만에 다 끝냈는데 나머지는. 아니 이 대목이 갑자기 왜 갑툭튀가 이렇게 되지? 이게 갑툭튀예요? 노래 부르기엔 너무 잘 맞는데 네. 갑자기 부르지도 못할 노래? 무슨 얘기지? 하는데 아 요건 그대로 두고 뒤를 바꾸자 해가지고 아. 뒷부분 가사를 좀 바꿨어요. 아 네.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라고까지는 살려두고 잔뜩 담았네까지 쓰고 네. 그 뒷부분을 다른 걸로 바꾸니까 그 부분이 잘 맞더라고요. 원래는 그 부분이 되게 안 맞았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난 거기가 그렇게 좋던.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뮤지션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뭐 뮤지션들한테 곡을 쓰는 일은 일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어떤 뭐 경험이나 뭉클하는 게 뭐가 있어야 이게 글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악보가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늘 아까도 나 그 얘기 듣고 아 요전번에 아침착 나왔을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오늘도 지금 등에 땀이 났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일상생활하면서도. 약간은 불편한 거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예. 친구들이 이제 아 너는 뭐 좋겠다 뭐 예. 조금 편안해 보이잖아요. 예. 방송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가서 일하고 예. 공연 있을 때만 가서 또 예. 공연도 심지어 보면은 되게 맨날 웃고 있고 일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넌 진짜 좋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4시간이라고 치면은 자는 네. 시간 외에는 네. 음악에 관련된 일과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뭘 하든 간에 다음 날 뭐 예를 들면 라디오가 아침 일찍이다 그러면 네. 그래도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네. 밤에 야식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라면이 하나가 너무 땡기는데 못 먹고 네, 저녁 식사도 과식하고 싶은데 살짝 네. 좀 줄이고 약간 그런 것들. 네. 맞아요. 저희 밴드도 이렇게 모이면요 이제 곧 공연 아니에요. 근데 공연 전에도 계속 음악 얘기만 해요. 그리고 계속 연습만 해요. 네. 하루 종일. 그러면 언제 쉬나? 진짜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뭐 언제 드라이브도 하잖아요. 차 운전하면 좀 넉넉히 갈까? 뭐 막 드라이브나 할까? 머리나 좀 식힐까? 그런데 퀸시 존스 같은 경우였을 거예요, 아마. 그냥만은 또 운전하면서 그렇게 또 작곡을 한대요. 아. 예? 그 차 안의 공간이 네. 좋았는지. 아, 저도 운전하면서 가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언제 네. 쉬겠냐. 좀 쉬세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은.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잠만 푹 자면은 괜찮게 돌아오더라고요. 아침 되면은 또 뭔가 그 욕구가 막 그 창작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욕구가 막 불타오르고 또 생겨요? 네 생기고 불납이네 진짜 박은정님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목소리 아닙니까? 하는 일은 일단 멈춰놓고 최유리님 노래 너무 좋다 정말 상큼하면서도 아련하고 어찌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어요 정우씨 천재 아니에요 혹시?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예진님 가족을 동시에 입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아티스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와 7337님 저 작년에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잔나비 목소리 들으면서 이겼잖아요. 정우님 목소리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정한결님 오늘 제주도엔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슬픔이여 안녕 노래 분위기가 참 잘 맞았어요. 싱그러운 초록 물결을 일으켜주신 잔나비가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도 최고를 거머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또 라이브를 하나 청해 듣죠. 뭐를 할까요? 레이디버드가 이번에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1번 트랙에 있는 레이디버드? 네, 영화 제목이에요. 레이디버드라고 그 네 영화 제목인데 영화의 삽입곡이에요 이게? 아니요 그냥 영화 보고 영화를 보고 야, 곡은 원래 다 써놓고 가사를 뭘로 짓지 하다가 근데 선생님도 이 영화 한번 보세요 너무 좋거든요 레이디버드라는 네 영화를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그러면 이 노래 제목도 레이디버드라고 짓자 해가지고 지어본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노래가 네. 아 영화가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고향을 내가 살던 사는 곳을 되게 싫어해요. 난 이곳 빨리 떠날 거야. 지긋지긋해하며 맨날 얘기하다 막 그렇게 쓰는데 한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수녀원 학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네. 학교에 다녀요. 근데 이제 수녀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일기를 다 봤다고 네. 일기를 다 봤는데. 너는 정말 여기 이 도시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면은 그 역설적으로 되게 사랑하는 것 같다고 딱 느껴져요. 그 장면 이후로부터는. 네. 그래서 너무 그게 뭉클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약간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한 사는 곳에 대한 감정이 그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으면서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네, 그런 느낌 그런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청해 듣겠습니다 레이디버드 신곡인데 레이디버드입니다 제목이 낡은 풍경 헐벗은 연인들 미지근한 빛 방울들 발등에 자라난 묻은 심술들 영원한 표정 하나 낮잠이나 한 구절 자볼까 우리 도른 책을 펴고 물 밀듯 쏟아진 졸음에 겨워
같은 꿈속에 하나 Sweet sweet life 그대로 멈춰라 생각이 날 거야 Oh I sing a song for every time of life Oh 나 노래를 불렀네 행복에 겨운 노래를 좀 지어줘 어디서든 부를 수 있게 때마침 햇살은 그를 비췄고 난 말없이 웃어줬지 그대로 멈춰라 생각이 날 거야 Oh I sing a song for every time of life Oh 나 노래를 불렀네 역에 빠진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사랑은 나약해 우리가 그걸 지켜줘야 해 눈 비비다 깨어 날 바라보다가 눈썹을 쓰다듬듯 바깥은 여자 감사합니다. 아, 듣기는 잔잔한데 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자, 1258님 정훈 씨 레이디버드 영화 속 남자 주인공 티모시를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훈 씨는 드라마나 영화 찍어본 적은 없어요? 어, 그냥 엑스트라. 엑스트라? 카메오 이 정도로 공연하는 그런 밴드 아, 밴드로? 이런 역할로. 네. 오. 재밌어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만 재밌는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감독님이 누구길래? 어, 그때 그 드라마를 해가지고 네. 아,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였습니다. 3045님 정우님의 감성과 특유의 느낌은 사람의 마음을 아련하고 아이고 재채기 나오시는 거 아련하고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매직의 힘이 있어요. 노래가 너무 싱그럽고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사춘기 같은 그 감성으로 노래를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아 저요? 예. 그게 약간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근데 약간 가사를 쓸 때 간혹 네. 튀어나오는 그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때 예, 사춘기 이 쯤에 저는 살짝 안녕을 했어요 그 친구하고 약간 어렸을 때 그런 동심이라 그래야 되나? 어, 에, 에. 그런 친구들하고 사춘기 이후로는 약간 조금 어. 겉멋에 찌들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그대로 있다가 아. 가사 쓸 때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같이 늘지를 못했어요 그 자아하고. 어. 약간 동떨어져 있다가. 약간 늦댔나?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오, 노용식님, 최정우님, 92년생인데 92학번
반백사산 사람처럼 인생 경험 철학을 말씀해 주시네. 레이디 버드 가사와 선율과 음색에 흠뻑 심취하게 됩니다. 이 사나님 정훈님 가사는 곱씹어 생각하게 돼요. 입에 한 움큼씩 넣고 천천히 녹여먹는 사탕 같달까. 항상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엄준호님 저희 팀원들이 전부 잔나비 팬이라 큰 스크린에 컴퓨터 연결해서 다 같이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예. 지금 뭐 큰일 하나 어제 끝냈으니까 네. 이제 며칠은 좀 한가하게 지내셔야지. 그래도 조금 너무 기분 좋게 만든 앨범이어서 네. 그 이 기분 좋음을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공연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코로나가 많이 풀려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도 그렇죠. 공연 많이 하고 특히 그러려고 페스티벌도 그렇고. 네. 글쎄 여기저기 초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잔나비 가는 데마다 근데 표를 구할 수가 있어야죠 요새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안 그래요? 네.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간혹 네. 가다가. 간혹 가다가 여기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표 잡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음악 감독 한다는 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며칠이나 가서 해야 돼요? 주말에만 가서. 주말에? 해요. 네. 이번 주말에도 가서 작업을 해야 되나 그러면? 네 이제 이번 주말이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 촬영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이게 뭐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네, 꽤 오랫동안 했어요. 올 1월부터 해가지고. 아 그걸 인지한 거예요 나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 네. 애쓰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네. 나름대로 보람도 좀 있었겠네. 많이 있어요. 저는 막 그리고 또 제가 그 프로 하면서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밝아졌을까? 마침 그 조금 시기적으로 또 저한테 좀 환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작년 한 말쯤이었나 그랬는데 그쯤에 섭외 연락이 와서 고민을 하다가 딱 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섭외 이렇게 그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때 제가 참 대견스러워요. 너무 용기를 낸 거죠. 네, 용기를 냈는데 너무 그때 딱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기에 해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 선배님들이 워낙 아껴주셨어요.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그래서 외갓집 가는 친가 놀러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갔는데 아니요. 네. 어째 창문 너머 어렴풋이를 뭐 다 막 그렇게 발랄하게 부르더니 아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 박현정님 잔나비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시던 엄마가 뜨거운 싱어주 보시고는 정훈님 노래 듣기도 좋고 참 바른 청년인 것 같다 하며 좋아하세요. 정경화님 뜨거운 싱어주 1회부터 매주 본방사수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폭풍 눌림 눈물을 흘리며 시청하고 있잖아요. 백상예술대상에서 합창하는 거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 같았어요. 이번 주도 또 녹화를 하시는 마지막 녹화라고요? 네네. 아유 시원 섭섭해. 큰일 많이 하셨네 그동안도. 아 열심히 했어요. 몰랐지.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잔나비 최정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이제 잔나비 소곡집 2 초록을 거머쥔 우리를 발표를 하고 오늘 아침 창을 찾았습니다. 네. 자, 이번 앨범에 수록된 여름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네. 여름, 가을, 겨울, 봄. 네. 이렇게 계절을 뒤바꿔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원래 사계절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네. 봄은 그런... 항상 시작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가끔 생각해 보면 좀 그게 좀 별로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봄에 꽃이 활짝 딱 피고 또 뭐 굿바이 하고 끝나면 멋있겠는데 어. 활짝 딱 피고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작이야 하고 이제 질릴만 남았어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여름 가을 겨울 봄 하면은 뭔가 더 극적이고 네. 기승전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얼핏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저기 그 사랑이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여름 같이 왔다가 네. 이랬다가 또
꽁꽁 얼었다 다시 희망이 솟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네. 이런 순서도 괜찮다. 네, 뭐 사랑이든 뭐 뭐든 간에 모든 여정의 끝이 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야, 감사합니다. 자, 여름, 가을, 겨울, 봄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정원 씨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밤 누구에서 에러 에러 에러